노베이스를 위한 오답책의 원리. 자, 2023 버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천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답제거의 원리가 말 그대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긴 한데, 킬러 유형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빈칸 순서 삽입이죠. 빈순삽을 씹어먹는 수업이에요. 참고로 지금 노 베이스를 위한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노 베이스를 위한 오제원은요, 그 오답 제거 원리, 이제부터 오제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노 베이스 오제원은요, 고1, 고2 기출문제의 빈순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노 베이스란 말이 없는 그냥 오제원은, 오답 제거의 원리는 고3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기출문제는 맞는데 학년, 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아,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 영어를 못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 빈순삽은 좀 맞추고 싶어요. 3등급 이하 학생이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고2 학생입니다. 고2 학생이라면 이거 4등급 넘어가면 못 들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포커스가 1등급, 2등급이고 보통 1, 2등급 학생한테 수강하기를 추천하고요. 3등급 학생들 중에도 가능은 한데,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했다면, 그럼 저 이거 들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보통은 고1, 고2 학생들, 1등급, 2등급 학생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고1 학생들을 대놓고 그냥 1등급 못 피는 학생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자, 이 유형을 공부할 건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3개년 고1, 고2 기출문제에 1, 2, 3강의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이 교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크북이. 워크북은 5개년까지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거가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책 뒷부분에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혼자 풀어보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글 전체 구조 파악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빈칸 한번 해볼게요. 빈칸이 마지막 줄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결론으로 뭐는 말이 안 되긴 지우면 될거 아니야. 그럼 뭐야? 소재 잡는다. 모든 빈칸은 위아래가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 줄이면 아래는 없죠. 앞문장은 요약해. 이거 필수입니다. 소재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앞문장을 알아야 뒷문장 해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한네 문장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소재 알고, 주제 알고, 앞문장 하면 결론만 구하면 되거든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해라. 그게 바로 구조 파악하기예요. 만약에 빈칸이 첫 줄이에요. 뭐예요? 밑에 글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부연 설명, 예시, 근거를 통해 답을 구하라는 거니까, 무조건 첫줄 빈칸은 주제 아니면, 그러니까 주제 요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나, 그러나, 어쩌고자. 그럼 밑에가 주제예요? 빈칸은 주제의 반대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자마자 압니다. 아, 이거 뭘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대답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학생들이 뭐가 이제 오해를 하셨냐면, 문제풀이를 번역가 시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저 해석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해석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요, 필자가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럼 빈칸 위치 보고 거기에 맞는 대답만 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순서 삽입이라면, 말 그대로 뭐죠?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줄거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말? 수식어구는 원래 없는 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를 얘기하는 건데, 자, 문제 풀 때는 뭐 SVO를 쓰진 않겠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과 육하원칙만 넣으면 전체 줄거리가 따라가 져요. 근데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 풀때 가로 열고 닫으면서 묶어 읽고 끊어 읽으며 구문 독해를 하면요. 한 문장 해석은 가능한데 전체 줄거리를 까먹어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한다. 우리 수업이 그 수업이에요. 아, 물어본 거에 따라서 그대로 푸는 방식입니다. 답의 근거 찾고 답 고르는 연습을 하고요. 수업 방식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고1 기출로 먼저 시작을 해요. 접근하는 방법, 문제풀이 합니다.
그다음 고1 기출로 체화한 다음에 결국엔 우린 고2걸로 끝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강이 빈칸이면 이론 설명하고 고1 거, 그 다음에 2교시 고1 거 하다가 결국에 3교시, 3강은 고2 기출로 끝납니다. 자, 제 강의 중에 이제 노베이스를 위한 오재원도, 그러니까 오답색의 원리는 워낙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좌고요. 고3 학생들. 이제 고1, 고2 학생들. 선생님, 저 여태까지 빈칸 문제를 저 번역과 시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위치를 보세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선생님, 저 순서 삽입을요. 저 해석 못하면은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아니요. 수식어구든 해석을 못해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글이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이 유형별 빈순삽 세 가지 유형입니다. 답의 근거 찾기 연습 더하기 줄거리 따라하기 연습 더하기 그래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가 오재원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위한 오재원과 고3 학생들 이제 오재원인데 자 이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거 만약에 빈순삽이 약하다? 반드시 들으시기를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